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시 되면은 이 자리에서 계속적인 이런 점검이 있습니다. 알아서 조국민의 대변들이 막 집필로 갔는지 막 좀 알아서 막 가르쳐. 동기 여러분 반문 한번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발사! 예, 동지들 함성 한번 지르겠습니다. 오늘 51일차입니다. 발사!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동지들 24시간 근무 쓰고 또 한다 고생이 많습니다. 어떻든 낮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또 근무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6개월 동안 너무 힘들게 애기 아빠들이 투쟁하고 있었고요.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끼리만의 투쟁이 되지 않을까. 인터넷 검색에도 신문에도 한 줄도 나오지 않는 한진중 고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끼리 투쟁하다가 우리끼리 말라 죽겠구나.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와줄 수 있어. 가족들이나 제 도와줍니다. 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걱정은 됩니다.
그렇지만 가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우리를 위해서 좀 인터넷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들 안 잡아먹고 저희 계속 연대만 해주시면 저희도 막 끝까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투쟁해 왔습니다. 싸우는 노동자가, 투쟁하는 노동자가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한진중공업의 주인입니다. 동기 여러분, 그중에 하나를 고르라 합니다.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요. 잡아. 눈 왜부터? 그만하시고 뒤로 물러서세요. 네, 네, 네.
아니, 아니 해설 자정이 맞잖아. 해설분들 딱 보잖아 요 하는가. 에? 기분 자체. 이해고 소리하고 이상민재 살립니다. 이해고 소리하고 이상민재 살립니다. 대한 영도를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
이 자리에 또 분명히